오늘도 한번 써보도록 하겠어요. 자, 니하오인데요. 니하오. 어디부터 쓰는 거지? 어디부터 쓰는 거니? 자, 한번 이렇게 받치고 있을까? 이게 캠 각도가 이 글씨 쓰는 걸로 설정이 안 돼가지고. 중국어 문장을 완성해보래. 이렇게 쓰는 건가? 이렇게 쓰라고? 한번 연습을 다시 해볼게요. 그러니까 이렇게 쓰거든요. 이렇게 쓰거든요. 한번 다시 한번 좀 써볼게요. 글씨 더 망했어. 글씨가 더 망했어. 자, 그렇고요. 그 다음으로는 짜이진. 하나. 둘, 이렇게 쓰는 건가? 글씨 망했고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번에도 글씨체는 일정하지를 못해요. 제 한문 글씨체가 이래요. 사실 제가 한국어하고 영어도 이거 글씨체 쓰는데 일정하지 못하거든요. 되게 일정하게 못 써요, 제가. 그래서 와. 어? 나그 사이에 뭐 묻었니? 그 사이에 펜이 번졌네요, 펜 잉크가. 요즘 잘 지내니? 이거는 그냥 한번 좀 글씨 쓰는 연습을 해볼게요. 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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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쭈이찐? 쭈이찐? 하나, 둘, 셋. 와, 이거 글씨 어렵다. 쭈이. 니 쭈이찐 하오마.
你最近好吗？哦，아, 지금 잠깐 자습하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원래 중국어 컨텐츠를 제가 다루는 건 아니고, 제가 컬처 삼국지 그 중간에 교체 투입이 돼가지고, 제가 다른 BJ들보다 좀 따라가야 될 시간이 좀 필요해서, 제가 좀그 방송할 때 매일매일 자습을 조금씩 하고 다른 방송도 진행을 해요. 원래 제1 컨텐츠는 역사고 제2 컨텐츠는 해외 스포츠거든요. 그래서 이제 컬처 삼국지 중국어라고 그 영어, 중국어, 일본어 수, 목, 금 순서대로 그 아프리카 TV 그 공식 교육 프로그램이 있어요. 거기에 합류했는데 그래서 목요일마다 저는 죽전에 그 페이님이 운영하는 그 어학원 가서 공부하고 있고요. 공교롭게 제가 단국대 나왔는데 그 어학원이 단국대 앞에 있어요. 그 뭐냐 죽전에서 그 동백 가는 그 길로 들어가는 딱그 입구 그쪽에. 그리고 그다음에 여기 와나 아짜를 한자로 나 아짜를 그 중국어로는 워 워라 부르죠. 나는 너를 사랑했을 때워 아이니 그 아이가 사랑했자 그거래요. 뭐 그렇단 얘기예요. 하여간 그래가지고 요즘 나그 요즘 그 영화를 굳이 DVD 이런 거 DVD 블루레이 이런 거 물론 원본으로 갖고 있으면 좋지. 근데 요즘은 그 유튜브 영화가 있잖아요. 아예 그 유튜브에서 그 영화 그 소스를 그 원본화질이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소스를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솔직히 나 그거 영화 한 편에 그 얼마 있잖아요. 그거를 한번 사면 몇 번이고 볼수 있는 건지 아니면 한번살 때마다 은근 그몇 번씩 결제를 해야 되는지 그거를 제가 한번 그좀 해봐야 될것 같아요. 한번 그거는 제가 나중에 브이로그 동영상으로 한번 좀 실험을 해보려고요. 이게 소림 축구가 한 편에 900원 하더라. 소림 축구가. 그래서 한번 테스트 해보려고요. 일단 900원짜리 영화가 있기 때문에. 왠지 900원이면 근데 한번볼 때마다 그냥 900원 결제인 것 같아. 그냥 예상이에요. 와? 와? 와, 헨인가? 와, 헨. 나중에 다시 들어보면 되고. 어질량자. 맞나? 하오? 워헨 하오? 아, 워헨 하오? 뭐, 그렇다네요. 워헨 하오? 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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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음이 이게 맞나 모르겠지만 명작이라고. 그 소림축구가 우리나라의 그 영화 그 소개됐던 그 시점이 딱 그때예요. 2002년 월드컵 직전에. 왜냐면 그 중국이 그때 월드컵 본선 처음 나갔잖아. 그래서
워예 아 야자구나 워예 워예헨 하오 워예헨 하오 그렇다고 하네요. 자, 지태님의 중국어 글씨체를 공개하기. 왜? 내가 이렇게 써요. 명작이죠. 아이고 힘들어라. 와, 글씨 한번 쓰기 힘들다. 자. 저스 서머? 어쨌든 오늘은 조금 글씨 연습이 포함된 자습이라서 오늘은 조금 길어요. 자, 일단은 이번 이과 글씨도 한번 연습을 해봐야 되겠죠? 글씨도 한번 연습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연습을 해봐야 되는데, 잠깐만, 근데 지금 뭐 이슈 방송 올라갔니? 잠깐만. 왜냐면 제가 아직 그 핸드폰 태블릿에 제가 번체하고 간체를 안 깔아놨어요. 그래서 이지투 AC 세계 1등 모셨대, 감스트님, 아이고. 그렇다고 하네요. 자. 이어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약간 에스테트 독일어의 에스테트 비슷한 글자가 한자에 있죠. 뭐라고 읽는지는 나도 모르겠는데. 뭐 파초선? 파초선 그건 드래곤볼이고.
자, 그리고 하이 몰라, 그 글씨 쓴 순서? 하여간 뭐 이런 거다 물어봐야 될것 같아. 그러니까 약간 제가 한자를 쓸 때요, 그 약간 필순을 약간 좀 무시하고 쓰는 경향이 있어요. 아니 그냥 글씨만 이쁘 글씨만 써주면 되는 거 아니야? 막 약간 진짜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리고 진짜 내가 여러분들 그 내가 진짜 글씨 알려주기 그 이따가 보여주겠지만 이렇거든요. 내 글씨체도 참 그래요. 잠깐만, 아까 글 댓글이 좀 신경 쓰여서. 뒷파트가 왜 울어? 지금 내가 댓글을 못 다는구나. 그 중과랑 아는 표현 나왔어. 이게 나라 국자를 그이 입구자 안에다가 원래는 그 엄청 뭐 나라 국자 엄청 복잡하잖아요. 근데 이 간단하게 이 구슬 옥자를 안에다 넣을 수도 있죠. 뭐지? 뿌싱 이거는 안 돼. 약간 이런 표현이라고 들었거든요. 어디서 들어먹은 표현은 많아. 뿌싱. 글씨 쓰기 참 힘들다. 내 글씨가 이래요. 글씨가 이렇고요.
이건 뭐냐? 쩌? 쩌? 어떻게 읽는 거지? 쩌? 아, 这是什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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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고, 이건 내 짐이야. 쪼? 쪼? 쪼시? 워? 생니? 생니? 아, 다쓴 거구나. 나왜 이리. 여러분은 지금 중국어 글씨 연습하는 지태님의 개발세발 글씨체를 보고 계세요. 아주 개발세발이야. 지금 한자도 그렇고 내가 그 근데 한자가 보통 중국어의 번체에 해당하거든요. 여러분들 그 예. 이게 핸드폰 아예 글씨체 다운받아 놔야 되겠다. 여기서 설정 언어 언어 일단 언어는 기본 한국어 써야 되겠고 입력 방식 이거 다운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 텐데 이거 언어가 언어 그치 입력 언어 추가 중문 여기 이거 중문 다운로드 받고 있고요 그 모르겠어 제가 향후 제가 독일어는 제가 그래도 고등학교에서 배워봤기 때문에 그리고 독일어하고 프랑스어는 아니 다른 언어들을 제가 좀더 여기다 받아볼까 좀 생각은 하고 있어요 일단 여기 이제 이렇게 받아는 놓고 있고요 받았네요 그리고 유씨 밑에 뭔지 모르겠어. 입력 언어는 여기까지만. 구글 보이스? 난 이거 안 해봤는데. 일단은 삼성 키보드 다운로드 했습니다. 쿼티 키보드 써야죠, 당연히. 저는 쿼티 키보드 써요. 삼성은 천진 그 입력이 있는데 나는 차라리 쿼티가 나아. 그리고 와
뭐? 땡? 워뱅? 막 올라간다, 막 톤이? 톤이 막 올라간다? 그리고 니 너라는 뜻이죠? 니니나 생이 자, 셋, 둘, 하나. 참, 이 글씨 참. 그렇구요. 오늘은 약간 영상이 좀길 거예요. 제가 글씨 쓰는 연습이어가지고. 너 이름이 뭐니? 너 이름이 뭐니? 你叫什么名字？아, 이 글자 자꾸 헷갈려. 니찌아오 샴마 샴마 명메이저. 그러니까 이게 한자를 읽는 거하고 그 중국어 발음이 비슷비슷한 것도 있어요. 한자. 그리고 와 와짜오 와짜오 这是 bonto 그렇다고 하네요. 你叫什么名字？너이름이뭐니？그러니까 이게 한자만 배울 때는, 한문만 배울 때는 그때는 이제 그냥 글씨만 배우는 시기였죠. 아마도 그랬었는데 뭐 그렇단 얘기고요. 그리고 워 워맨 워맨 워맨
로맨스 똥쏘이. 똥쏘이. 아, 글씨를 굉장히 크게 썼네. 이따 또 보여줄게요. 렌시. 그리고 니 가오싱 언가오싱 그리고 와 여덟 글자 써야 돼. 렌시 헌가오싱. 렌시니 헌가오싱. 렌시니 헌가오싱. 렌시 렌스니 아 여러분들은 지금 지태님이 중국어 배운 지 1주도 안 됐는데 지금 중국어 글씨를 아, 그 중국어 간체를 그 개발세발 쓰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어. 참고로 지금 제가 이 셀프로 공부하는 이 영상도 유튜브에는 올라가거든요. 지금 장기대 동영상 편집이 좀 밀려 있어가지고 뭐? 예. 참고로 나 성조는 다시 봐야 되는데 볼 시간이 없어 지금. 까오싱. 자, 보여줄까요? 셋, 둘, 하나. 셋, 둘, 하나, 펌프. 참, 이게 요즘 글씨체가 약간 그래. 그, 요즘 교재들이 인쇄되는 글씨체가 약간 고딕형 글씨체들이잖아요. 그 약간 옛날 한문 교과서는 막 궁서체였는데 아마 지금도 한문 교재는 아마 궁서체일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요. 자, 일단은 오늘은 글씨 쓰는 연습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어요. 그래도 나 오늘 이 세과불량 글씨 썼다? 진짜 많이 썼어. 왜냐면 지금 내가 다른 분들에 비해서 내가 지금 따라가야 될 시간이 조금 짧으니까. 그래서 지금 약간 집중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것 때문에 제가 당분간 그 역사 컨텐츠도 약간 중국과 관련된 역사 쪽으로 좀 많이 갈 거예요. 당분간은.